나 이 주변에서도 보이는 귀신이 있었는데. 네, 있죠. 겁을 드리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 네. 근데 그 보이는 게 나의 착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번씩 하잖아요. 아, 아니요. 이게 와요. 주변에 병원이 많은지. 살아있는 사람의 영혼이 많은가? 아! 근데 어떻게 재평잡을 고정하셨어요? 라고. 네, 그 대답을 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극과 극은 통할 것인가, 긁힐 것인가? 안녕하십니까? 극과 극 뉴스 앵커 권혁수입니다. 여러분은 귀신을 믿으십니까?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9월 경남 양산의 법기 터널에서 귀신으로 추정되는 블랙박스 영상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과연 귀신은 정말로 있는 걸까요? 우리 댓글에도 요청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극과 극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귀신 측 대변인 아니죠. 귀신 전문가, 귀신 쫓는 고스트 헌터 김혜옥 퇴마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혜옥입니다. 자, 그리고 카이스트 출신 귀신을 포함한 세상 모든 것에 관심이 많은 남자 이독실 과학 커뮤니케이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저희에게는 퇴마 자체도 익숙치가 않고 퇴마사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뭐라는 직업인지 좀 저희에게 직업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신병치료나 혼령 퇴마치료, 이유 없는 통증, 병명이 나오지 않은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까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당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무당은 일단 구슬하죠. 네. 저는 구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당은 접신이 되시죠. 퇴마사는 접신이 되지 않습니다. 문전박대를 하시는군요. 들어오지 못하죠. 그리고 퇴마사는 원래 귀신이 타지 않아요. 제가 이제 그거를 온해서 약간의 탔을 때에는 네. 바로 제가 온하는 시간에 제자리에 돌아오는 거. 도마라는 말도 들어봤는데 같은 맥락이에요. 천주교에서 쓰는 이제 단어죠. 그런 차이가 있군요. 언제부터 혹시 귀신이 보이셨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러셨어요? 네, 어렸을 때요. 이게 안개처럼 보여지는 영가도 있고요. 네. 공중에 형광물질처럼 보여지는 영가들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게 소복을 입은 귀신을 많이 묘사하게 되잖아요. 소복이라기보다는 안개에 가까운 거를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안개가 안개처럼 우리가 그걸 귀신이다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형태가 못하는 거죠.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귀신의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아, 네, 맞죠. 아, 그런 거군요. 네. 나 이 주변에서도 혹시 보이는 귀신이 있었는지. 네, 있죠. 네, 제가 겁을 드리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 네. 이게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듯이 영가들도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저희 지금 둘레였어요. 이게 스텝이랑 저희 말고도 네. 다른 존재가 있는 거거든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 있구나. 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귀신의 존재,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입니다. 과학자 집단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말하자면 좀 대변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 믿음과 별개로. 네. 신적 존재 혹은 어떤 초월적 존재가 없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건 증명할 수도 없고. 그런데 다른 방식으로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된 게 너무 많으니까 정말 믿고 싶은데. 예를 들면 무언가를 내가 봤어요. 네. 내가 헛것을 봤구나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지 네. 내가 귀신을 봤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헛것을 보는 건 있을 수 있고 신경으로서 뇌에서의 작용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저도 내가 뭐가 잘못 봤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어떤 안개를 전 봤다고 하신 걸 완전히 믿거든요. 근데 그게 영적 존재 혹은 귀신이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아, 그냥 보여지니까. 근데 그 보이는 게 나의 착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조금씩 하잖아요. 아, 아니요. 전 그렇지 않아요. 저희는 어떤 이런 거를 과학적으로 풀고 뭐 어떻게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이게 와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면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팍 부딪히는 그 부분이 제가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뭐 정신병을 앓거나 사리 분별이 뭐 불투명하고 뭐 이렇지 않아요, 저는. 그걸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보통은 과학자 집단들이 무언가 탐구를 할 수 있다고 믿을 때 교차 검증을 많이 해요. 네. 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조차 노이즈가 있을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장소에서 똑같은 실험을 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지를 확인하거든요. 겪었던 거가 굉장히 많은데 어느 분이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저녁에 농에서 장농에서 이 소리가 나서 며칠은 그냥 넘어갔어. 근데 이게 소름 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와서 제가 갔었어요. 근데 그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이렇게. 네. 만약에 녹음을 했으면 녹음도 됐겠네요. 그랬겠죠. 한 명이 듣는 게 아니라 같은 공간에서 같이 듣는다는 거는 또 그것도 또 의미가 다르죠. 네네네네.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밤에 거기로 갔어요. 방으로. 방으로 가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소리가. 그래서 제가 농을 열었어요. 확 열었어요. 근데 싹 꺼졌어요. 제 눈에는 이제 불이 꺼졌어요. 그러다가 제가 나가다가 여기는 안 열 줄 알았지 하고 옆에 눈을 확 열었어요. 귀신이 무서웠을 것 같은데요. 확 꺼졌어요. 그 뒤로 소리가 안 났다고 해요. 제가 가고 나서. 소름 끼친다. 쫓으셨군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숨바꼭질에 네. 좀 연관이 있었습니다. 네네. 귀신이 붙는다는 건 네. 어떤 의미가 어떤 증상이 발현이 됩니까? 갑자기 꾸미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주렁주렁하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갑자기 말이 되게 활발하게 잘했던 아들이 말이 없어졌어. 그리고 온둔 생활을 해요. 영가가 사람에게 붙는 이유는 뭔가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자기랑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화에 가끔 다뤄지잖아요. 네네. 옆에 앉아서 이러고 지켜보고 있잖아요. 네. 내가 생전에 꾸미고 싶었어. 귀걸이도 하고 너무 꾸미고 싶었어. 근데 이렇게 봤는데 얘가 너무 화려한 거야, 여자가. 아,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랬을 때 끼어요. 너무 재밌는 분이에요. 코미디언인데 말을 너무 재밌게 해서 네. 인기가 많아요. 네네네. 이런 분들은 좀 귀신들도 좀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아, 그죠, 그죠. 네. 막 다들 그분이 형편에 모이스도. 그 진짜 너무 소름 끼치게 저희 집 현관이 센서예요. 사람이 가야 딱 켜져요. 네. 근데 친구들 놀리려고 거실에 모여가지고 막 불 끄고 막 아이가 들어도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그랬어요, 원래. 귀신 얘기하자. 갑자기 불이 탁 켜져요. 네. 너무 소름 끼쳐요. 근데 그게 여러 번 그랬거든요, 너무. 자기를 기억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 얘가 나를 찾고 있구나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위험한 거래요. 아, 자주 그러진 않고 네. 끔찍했던 사람을 해친다든지 악령을 실제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느 날 자고 있었는데 어떤 순간에 네. 제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왜? 칼을 잡고 있더라고요. 누가요? 제가요. 월백 요리사 출연하신 분 아니에요. 혹시? 죽여라, 꽂아라 가 들렸어요, 선명하게. 환청을 말하는 거죠. 이제 서양의 의학에서 접근하게 될 때는 뭔가 뇌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힘이 엄청나게 셌고요. 저는 똑바로 걷기 위해서 엄청난 힘을 주고 갔지만 뒤에서는 제가 이러고 갔대요. 미니까 저를 도로 쪽으로.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지. 그럼 퇴마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어떤 절차 같은 게 있습니까? 일단 굿으로 풀어서 달래서 네. 보내드리는 분들이 있고 네. 저는 이제 끌어낸다고 보면 되죠. 제 귀로 자석처럼 끌어들여서? 네,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붙여놓고 치료를 같이 해가고 네. 중요한 거는 치료받는 사람이 따라와줘야 된다는 거죠. 술 먹은 사람도 치료가 잘 되지 않아요. 의식이 같은 네네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야 되는 거군요. 네네네네, 네네. 그렇죠. 저는 이런 상담과 퇴마 작용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식이 탄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의미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모두가 공통적으로 초자연적인 존재인 귀신이 있다라고 얘기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있다 없다 그게 아니라 저는 제가 겪었던 부분을 저를 믿는 거고 네. 제가 치료했던 그 부분을 믿는 거예요. 네네네. 맞습니다. 하필이면 또 과학자 우리 선생님께서 초자연적인 힘을 믿는 게 또 기독교인이셔서 크리스찬이셔서 또 하필이면 맞습니다. 저도 내적인 확신으로 내적인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믿는다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계시는군요. 하지만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다라고 모두에게 어떻게 얘기하시는 공표를 하지 못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군요. 자, 혹시 양산 법기 터널 영상 보셨나요? 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 가리키고 있습니다. 뭔가 있죠? 뭔가 그림이 뭐가 있어요.
영상이 하나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영국 아예 없는 분들이 지나가는데 이상한 게 이렇게 서 있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영상의 어떤 노이즈라든가 네. 빠르게 지나가다 보니까 네. 뭔가 있었을 거다라고 네. 볼 수도 있어요. 네. 네. 아, 근데 저게 보니까 죽은 영가의 네. 흔적은 아주 미세해요. 네. 있다 하더라도 아주 미세하고 주변에 병원이 많은지 제가 그거를 봤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혼과 주변에 병원이 많은가? 유체이탈 같은 그런 거예요. 이게 더 무서워. 네네네네. 살아있는 사람의 혼이 네네네네. 또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아, 그렇죠. 우리 사람도 잠이 네. 들면 혼이 잠깐 유체이탈처럼 살짝 뜨기도 해요. 여기에선 제가 느낀 거는 그걸로 보여줬어요. 그 유체이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과학자 집단이 이런 실험을 한 거예요. 그 중환자실에 침대가 있을 거잖아요. 네네네. 그 위에 조명 위쪽에다가 잡지를 하나 올려놓은 겁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돌아가시고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소생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일부는 자기가 이렇게 떠올라갖고 실제로 내 얼굴을 들여다봤다. 공중에 올라갔다라고 증언을 하세요. 거짓말이 아니라고 좀 믿어요. 근데 네. 혹시 저 위에 있는 책 보셨냐? 네. 책의 표지가 뭔지 아시냐? 근데 그건 아무도 맞추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거 100% 맞다라고 얘기하기는 여전히 좀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 유체 이탈을 경험하셨던 분들의 증언을 모았을 때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다 비슷한 경험을 하시잖아요. 이게 저 끝에서부터 하얀 빛이 이렇게 와서 안에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되게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네. 산소 부족 가운데 빠진 뇌가 네. 마지막에 엔도르핀을 확 분비하거든요. 그러면서 일어난 현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확률은 이것도 이것도 다 존재한다라고 가능하다라는 거죠.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자, 아, 퇴마사님 귀신이 자주 나타나는 거 신령 스폿 존재하는 거죠. 모든 분들이 흉가면 뭐 영가들이 꽉 차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비어 있는 것도 있고 안 팔린 네. 집인가요? 그곳이 자기네들이 그게 맞아야 돼요. 온도가 엄마 품처럼 따뜻하다고 생각을 해야 이제 거기에 이제 찾아 들어서 그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다 보면 그게 이제 지방령이 되는 거예요. 바뀌어서 지방령이 우리 궤도 선생님이 지평 뭐죠? 지평잡폐. 그게 뭔지 조금만 설명을 해주시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지평선 우리 네. 지구 있잖아요. 내 지평? 여기를 기준으로 고정을 하는 걸 말해요. 여기 이 좌표 여기를 원점으로 본 좌표인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지평좌표의 고정은 지금 여기는 다 하고 우리는 하고 있죠. 있는 거네요.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하면서 자전도 하죠. 네. 그리고 태양도 은하 중심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있고요. 다르게 말하자면 우린 모두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기도 하는데 돌면서 이렇게 막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자전도 하고 공전도 네. 하는데 태양이 움직이니까 그걸 또 따라가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건데 그런데 그 귀신이 네. 중력의 영향을 안 받는다고들 이야기를 하니까 중력의 영향을 못 받는다면 여기 고정돼 있을 수가 없고 근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건 뭐냐면 이분이 계속 막 열심히 계산을 하고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속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공전 속도는 초속 30km 정도. 그러면서 동시에 자전도 하잖아요. 네. 시속 1300km 정도로 자전도 동시에 합니다. 물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평 지평자표를 고정하셨어요? 라고. 네. 그 대답을 좀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많이들 그냥 영가를 그렇게 꼭 땅에 인간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공기 속에 스며들어 있잖아요, 영가들은. 네. 공기 속에, 그래서, 바람 속에, 소리 속에. 네네네네. 네. 그 속에 공기처럼 머물다면 이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자, 퇴마사님, 유튜브를 네. 보면요. 네. 고스트헌터들이 귀신 탐지기라는 걸 사용하시더라고요. 네. 귀신 탐지기는 뭡니까? 그게 이제 어떠한 주파수로 이제 귀신과 연결해서 인간이 들을 수 있게끔 이제 만든 장비들인데 네. 같이 흉가를 가서 이거를 실험을 해본 결과 한 40%는 정확했다. 지금 왼쪽으로 약간 느껴지는데 얘가 지금 세지는 않으나 이걸 느끼는 사람은 강하게 느낄 정도? 전자기장은 어떤 거냐면 전파도 전자기장이고 네. 빛도 전자기장이고 다 전자기파입니다. 네. 귀신이 있는 곳은 어떤 그런 에너지가 모여있는 네? 전자기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갖고 왔던 장비인 거예요. 저는 근데 이거 되게 바보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정말로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다면 오히려 여기랑 상관없이 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에 측정이 되면 초자연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저희가 실험을 할 때 제가 그 부분을 맞추고 기계가 거기에 맞췄을 때 맞아 떨어졌던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 귀신이 있다고 한다면 기계에 믿기보다는 오히려 전 선생님을 믿는 거예요. 차라리. 아 그렇군요.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다 너무 저한테 맞아가지고 좀 어렵네요. 아, 두 분의 이야기를 듣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너무 짧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이게 좀 아니고요. 아,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깨 뒤쪽으로 그 지금 다른 분이 계시는 공간 쪽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 좀 나가라고 해주세요, 제발. 무서우니까 하나, 둘, 셋. 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누가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아! 자.